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다음 탐방 주자는 제주고 친구들입니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누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의 팀명은 템퍼링. 2학년에 올라와서 제 제빵 교과에 열심히 참가하고 표정도 밝고 마무리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입니다. 초콜릿에 살짝 설렜었나? 저희는 템퍼링 팀이에요. 보는 나도 살짝 설렜었나? 꿈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뛰어난 발표 실력으로 심사위원 마음도 잔뜩 설레게 했던 템퍼링 팀. 어쩜 발표하는데 하나도 떨지 않고 요목조목 설명을 잘하는지. 야, 템퍼링 팀이 탐방하게 될 곳은 어딜까요? 산방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안덕면 사계리 끝자락. 제주의 자연이 달콤한 초콜릿에 녹아들었다. 멋쟁이 쇼콜라티에 미카 선생님과 함께 달콤한 탐방을 펼칠 템퍼링 팀. 지금 시작합니다. 템퍼링 팀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제주고등학교. 우리 템퍼링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 어디 보자. 아하, 지금 꽈배기 만들기 실습 중이구나. 아유, 맛있겠다. 노릇노릇 꽈배기를 튀기고 있는 민서 발견. 우와, 이게 민서가 만든 거야? 오, 조리과 에이스 인정. 자, 우리 민서! 하하, 녀석들 팀워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배우고 싶고 뭐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기억력도 짱 좋고요. 얘기도 진짜 잘 듣고 열심히 하려는 열정도 넘쳐나니까 저는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대범한 듯 세심한 템퍼링 팀의 마스코트 윤민서. 지금 지연이랑 서현이랑 교학 때 연습하는 곳에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애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가 볼까요? 요리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그야말로 팔방미인 친구들이 모여있는 템퍼링팀. 코론을 연주하고 있는 이 친구는 템퍼링팀의 두 번째 멤버 권서현. 저요? 저는 완벽하죠. 완벽하면 자신감 있게 표현해봐요. 자신감 있게요? 말로? 아니 뭐 몸이나 표현이나. 다시 한번. 자신감이 철철 흘러넘치는 템퍼링 팀의 분위기 메이커 권서현. 오늘 초콜릿 뭐 만들까? 아 그니까 방과후 특강이라서 너무 기대돼. 나는 초콜릿? 마블? 난 마블 초콜릿? 그거. 처음은 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두드림에 도전했다가 제가 그때 좀 실패를 해서 뭔가 허무한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자만심에 빠졌었구나 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결과로 나오니까 이번 기회로 좀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애들과 다 같이 꿈을 이뤄보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배워보자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7전8기 도전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템퍼링 팀의 시작이자 리더 홍지연.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초콜릿 만들기. 덕분에 탐방 전 템퍼링 팀만의 특별한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방과 후 펼쳐지는 템퍼링 팀만의 달콤한 시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침을 전해주는 템퍼링 마지막 멤버 김혜선 선생님입니다. 후단 재료니까
제가 여기 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 초콜릿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 애들이 주제를 초콜릿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 학교 수업 아닌 그 외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정말 사골에 그 척수를 빨아먹듯이 쪽쪽쪽 빨아서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고 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하죠. 그래서 제가 잘 잘해요. 아, 초콜릿 케이크 집에서 간단한 초콜릿 케이크는 만들어봤고 초콜릿 쿠키 이런 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봤어요. 거기 완전 아 제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구나 이런 걸 심어주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던 탐방날 아침. 어이구 다들 일찍 나왔네. 내가 떨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드디어. 가네요. 저희 좀 많이 기다렸어요. 우선 결과 나오는 것부터가 좀 기간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기다렸는데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네. 네? 핸드폰 안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고 뭐 잊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캐리어 꽃짝이네요. 너무 우리 봄처럼 화사하게 등장한 김혜선 선생님까지 템퍼링 팀 모두 출석 완료. 예쁘게 찍어주세요. 흑역사 넘지 않게. 화이팅. 아이고 내 눈엔 다 예쁘기만 한데 어떻게든 다 예쁘게 나올 테니까 걱정 말고 탐방지로 출발. 안녕. 아 쿠션이신 팔이 있고요. 이거 눈이 진짜 달라. 지연이 양심 어디 갔어? 아유 안 해도 예쁘다니까.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왼쪽 살짝 그린 거야. 자 마지막으로 뷰러로 야무지게 눈썹을 집어주면 끝! 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별로 차이 안 나지 않아요? 네? 차이 양심 어디 팔아먹으셨어? 화장 비포 애프터 나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주고등학교에서 출발 약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앞으로는 형제섬이, 뒤로는 산방산이 펼쳐져 있는 안덕면 사계리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템포링 팀의 탐방이 펼쳐질 텐데요. 과연 그 과정은 초콜릿처럼 달콤하기만 할까요? 색깔이 대박. 와, 생각보다 완전 신난다. 맞아. 우와, 우와. 바람이. 대박.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되겠어요. 초콜릿에 살짝 설렜었나. 저희는 초콜릿 팀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콜라티의 미카라고 합니다. 3박 4일간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미카 쇼콜라티에를 소개합니다. 아, 쇼콜라티에가 뭔지 아세요? 초콜릿 만들고 초콜릿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쇼콜라티에는 초콜릿 전문가를 쇼콜라티에라고 그래요. 바리스타, 뭐 소믈리에 뭐 그러듯이 쇼콜라티에는 초콜릿 전문가를 쇼콜라티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공방에서 작업실 내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또 이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계시는 분들 초콜릿 체험을 할 수 있게 조그맣지만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었다 가시고 좀 달콤한 초콜릿 드시면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초콜릿이에요. 아, 돌이 아니고 초콜릿.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잘. 제주의 현모함을 초콜릿으로 표현한 거예요. 집에서도 카페 못지않은 진짜 핫초콜릿을 드실 수 있는 이 현모함 초콜릿이고요. 네, 한번 맛보세요. 이거 먼저? 응, 네. 이거 먼저. 하나씩. 기대도. 아이고, 니들 표정만 봐도 맛을 알겠다. 과일가 뭐라고요? 아몬드. 아몬송이.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송이라고 분류해서 캐러멜라를 하면서부터 적기 시작을 해서 초콜릿을 입히는 것까지 한 3,000번 정도로 저어요. 그리고 병원 가요. 어깨 석회염이 너무 심해져서. 그럼 이게 맛있는데. 네. 맛있어.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막 그렇게 단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인데 진짜 달지도 않고 저 원두는 막 그렇게 쓰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너무 고소하고 딱 달달한 거랑 고소한 거랑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너무 좋았고 초콜릿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 쓴맛도 약간 중화되고 로스팅도 딱 적당하게 돼서 또 이런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제주의 바람과 돌, 오름들을 초콜릿으로 표현한 미카 쇼콜라티에. 초콜릿 종류도 다양한데요. 하나씩 쏙쏙 집어먹는 초콜릿부터 뜨거운 우유 속에 퐁당 담가 녹여먹는 초콜릿까지. 와, 덕분에 다양한 초콜릿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아이들입니다. 열심히 할 준비 됐나요? 이런 색깔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색깔을 어떻게 이거 약간 진짜 찐이야. 색깔 어떻게 하실까? 파우더가 너희들 레시피 봐주신다는데. 사실 아직 살짝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할까 구상만 잡아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허점이 매우 많이 보일 것 같아서 피드백을 그래서 좀 많이 받고 좀 더 네. 완전한 레시피를 저희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너무 떨리네요. 이제 저마다 구상해온 초콜릿 레시피를 발표할 시간. 점심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또 레시피 개발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짜 미흡하지만 안 볼래. 컨셉 작업으로 진짜 탐탐하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봄의 한라산의 상큼함을 그리고 귤 제스트를 넣어서 좀 상큼하고 산뜻하게 표현하고 봄의 벚꽃, 이런 이쁜 벚꽃을 그러니까 모델링 초콜릿으로 벚꽃 모양을 좀 잘 만들어서 장식해서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도 보기도 이쁘고 먹었을 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죠. 초콜릿에는 방부제나 이런 걸 쓰지를 않지만 그 대신에 리큐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리큐르 같은 경우는 오렌지 리큐르를 사용을 하면 꼬엔토르 같은 거 같이 사용을 해주면 그 맛도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보관성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촉촉함도 같이 유지하고 해서 그거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쫀득한 식감 가진 그런 초콜릿을 좋아해서 아 이거 시리즈를 하나 추가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찍었다. 꽃에는 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꿀맛을 내는 것도 좋을 생각일 것 같다 이래서 꿀을 넣을 생각이고요. 색소보다 그 분말이 훨씬 더 색을 내기에도 훨씬 더 좋아요. 약간 단호박 분말 이런 거. 저는 오메기 떡을 이렇게 이용을 하여서 그리고 저기 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그 갈색깔 초록색을 띠는 새싹보리 분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라산을 표현해 볼 거예요. 네. 쇠를 모양을 직접 만들 거예요. 네. 홍어초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어디다 만들 거예요? 네, 미안해요. 네. 제주도 모양으로. 초콜릿 틀을 좀 만들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찰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넣기가 좀 많이 힘들 거야.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조금만 다듬으면
앞으로 상품화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레시피 다듬고 내일 같이 한번 만들면서 또 이제 다듬을 것 다듬어서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선물을 뭘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오늘은 붙이지 않았지만 내일은 붙이고 올 거예요. 다른 옷에 오늘 가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뭐 쿡복이나 앞치마에 얘를 뭐 크게 사이즈는 뭐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멋있다. 진짜 저희 조리복 검은색 유니폼 조리복이거든요. 딱 어울려요. 색깔도. 거기 색깔도 네, 딱 검정색 네. 딱 단정. 거기다가 붙이면은 딱일 것 같아요. 네. 초콜릿에 대해 많은 걸 배우고 온 탐방 첫날. 선생님, 와, 야, 괜찮아? 아, 예. 와, 진짜 좋다. 얘들아, 방송! 정신 차립니다, 빨리. 얘들아, 리액션 먼저 해. 너희 조리과가 아니라 연기과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방송에 대해 잘 알아? 감성이다. 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외벽지 가져올 걸. 없는데. 뭐가? 있어. 응? 나 완전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해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아니, 너희 지금 어디 가니? 설마 입욕제 사러 가는 거 아니지? 숙소의 짐을 풀기가 무섭게 초콜릿 재료를 사러 나선 아이들. 각자 필요한 재료를 메모해 왔는데요.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기에 재료 하나 고를 때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콜릿 만드는데 귤도 들어가는 거야? 다섯 개 정도면 되는 거야? 비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걸로요? 일단 껍질은 갈아서 제스트로 쓸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과육은 퓨레하고 잼 만들 거예요. 미카 선생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초콜릿 틀. 그 틀을 만들기 위한 포일까지 구입하면 재료 준비 끝! 황금향의 유채꿀에 어떤 초콜릿이 탄생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세발이! 갑시다. 빨리 내려와요. 아이고. 아. 뭘 해? 뭘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한 2분 본격적인 만들기에 앞서 레시피와 재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좀 나누기 쉽게 그럼 시작.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건 바로 계량. 일단 감으로 맞춰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40. 제주의 오메기 떡을 초콜릿에 담고 싶은 서현이 달콤한 팥앙금과 쫄깃한 찹쌀떡이 키포인트인데요. 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섞다 보면 잘 섞여요. 30초. 오, 이렇게 간단하게 떡이 된 거야? 이렇게. 자, 삼봉우리 같죠? 이거 누가 봐도 삼봉우리 같아요. 손가락으로 찍어줘. 제가 말한 그 끝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단팥을 넣는 거예요. 너무 상같지가 않은 문제네. 어디다 만들 거예요? 아이디어를 끝까지 밀고 갈 거예요. 그렇게 서연이의 끝나지 않을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아 한라산 모양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이란 말이지 이게 진짜 그렇다 같다니까. 약간 나무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아. 이제까지 내다버린 두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나네요.
그 많은 실패 속 유일하게 건진 서연이의 작품 말차 가서 한라산 한 잔입니다. 다음 화이트 초콜릿의 주인공은? 아, 이게 템퍼링이구나. 생각한 대로 막힘없이 척척. 대박이다. 아니 근데 꽃 모양 보이지 않아요? 아우, 초콜릿에 꿀까지. 맛있지. 오호, 단호박 가루를 넣어 진한 노란색을 만들어주고 미리 제작한 포일틀에 초콜릿을 붓고 붙여주면 끝. 와, 뜨거운 우유에 퐁당 넣어 먹는 민소의 유채국. 마지막 지연이의 레시피를 살펴볼까요? 황금 향의 상큼함이 초콜릿에 쏙. 맞아요. 재료가 맛있어야 더 맛있게 나겠죠? 지연이도 주 재료는 화이트 초콜릿. 뭐 중간중간 재료 맛도 확인했으니 초콜릿 맛은 안 봐도 맛있겠지. 지연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화룡점정 벚꽃. 초콜릿 위에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연이의 코시롱은 황금향 초콜릿. 재밌냐? 아주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방송용은 끝났으니까 해줘요. 아, 진짜 이렇게 힘들어. 네, 거짓말이구요. 저 힘드네요. 탐방 2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일단 미리 사과하고요. 네, 저 원래 실패를 한번 해봐야 아시죠? 제 실패요?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짜잔. 어제와는 또 다른 아이들의 모습. 미카 선생님께서 주신 이름표도 달고 의상도 제대로 갖춰 입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정돈해서 모자까지 써주면 오늘은 우리가 쇼콜라티에.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매장 청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또 좋은 초콜릿을 맛보실 수 있도록 구석구석 우리 청소 한번 해볼까요? 네. 테이블 바닥 청소도 있지만 이제 쇼케이스 부분과 손님들 시식하시는 곳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무슨 일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손님들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전달하는 것만큼 손님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쇼케이스도 보기 좋게 정돈을 하고 화장실도 잊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여기도 닦고 아니 저쪽 그렇지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하는 템퍼링 친구들. 아유 깨끗하다. 자 이제는 숙제 검사 시간. 늦게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혹시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서연이부터. 아니 제가 이게 처음에 딱 했는데 안 됐고 얘가 헬라서. 괜찮았죠. 아무튼 여기 안에 이렇게 팥 앙금이랑 그리고 그 팥 앙금이랑 딱 떡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말차가루랑 여기 위에는 하얀색은 슈가 파우더로 했어요. 몇 번 실패했어요? 저 진짜 많이 실패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11시 반까지 했나? 맛봐도 돼요? 맛이요? 네. 부렸다. 부렸다. 거기 파시고 여기 안 했다. 이게 앙금도 샀어요? 떡은 제가 만드는 거? 네, 그냥 찹쌀가루랑 물이랑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급하게 우선 돌려가지고 만드는 거. 너무 큰데. 오, 예상 못한 선생님의 시식. 어젯밤 만들기에 바빠 맛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거침없이 초콜릿을 드시기 시작하는 미카 선생님과 본인들도 어떤 맛인지를 모른 채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템퍼링 팀.
아, 애들은 긴장감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콩합차 100g이랑 뭔가 떡이 그 힘이 없거든. 여기 부탈라 붙거든. 그래서 여기를 초콜릿으로 먼저 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민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 다시 반복이지만 모양을 그리고 너무 커. 내가 아, 네. 너무 투박해. 그냥 네.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어느 정도를 좀 완성을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했으면 좋게. 그리고 똑같이 나는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고민이 뭐가 되면, 특히 지연이 같은 경우는 대회나 이런 데 나가면은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내가 그 다음에 판매가를 책정을 했을 때 소비자가 어느 정도 만족할 그 금액, 나와 소비자가 같이 만족할 금액을 책정할 수 있겠냐. 재료도 재료지만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거든 메뉴를 한번 이제 개발을 하면은 최소 100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다른 레시피 이렇게 만들면 진짜로 한 숟가락 떠먹고 버리고 한 숟가락 떠먹고 버리고 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로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그람수나 이런 게 쓴 거를 다 버렸냐고 물어본 거는, 일단은 스토리텔링 같이 스토리로 다 이렇게 적어서 계속 모아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얘는 뭐가 잘못됐고, 예를 들어 얘 이제 모양은 둘째 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꿀이 몇 그램, 생크림 몇 그램, 화이트 커버처 몇 그램 이렇게 썼어. 시음을 해보고,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는 거니까 그램으로 그 종이컵이나 이제 상황이 어제는 그랬지만 종이컵이나 이거보다는 저울, 항상 온도계, 저울 온도계. 저희가 계량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기가 다 제각각인 점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좀 매끈하게 코팅하지 못한 점하고, 또 애가 너무 달았어요. 왜냐면 겉에도 화이트 초콜릿인데 안에도 화이트 초콜릿 다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맛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믿을 건 약간 인터넷밖에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막 피드백 주시고 만드는 법도 다 알려주시고 하니까 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들 숙소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한라산 모양 틀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저 진짜 종이컵 말아서 했던 데가 바로 오늘 아침이었는데. 한라산. 어디 보자. 오, 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진짜 한라산 같네. 이렇게 반죽이 왔는데.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선생님이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보는 민서. 그리고 지연이는 오늘도 여전히 꽃 만들기 삼매경. 진짜 뭘 좀 아는 친구들이구나.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님 계속 테이블 닦으세요. 저는 나머지 들고 올게요. 오호호, 니들 진짜 대단하다. 진짜 각도 딱 좋다. 분량을 여기서 뽑네. 피디님은 이 시간까지 저희가 이러고 있는 걸 모르겠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각은 3시 8분이에요. 미치겠다. 새벽 3시 8분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재밌어. 되게 프랑스 못 가서 좀 아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되게 재밌어. 나 제주도라서 제주도인데 괜찮을까 했는데 아 진짜 생각한 거 이외로 너무 재밌어. 난 오해준네보다 우리가 더 예진이가 막 힘들다고 별로라고 막 뭐라 했는데. 아 근데 우선 좀 너무 우리가 제주도도 지금 만족하다고 느낀 이유 중 한 개가, 우선 저희 미카의 달콤한 작업실에서 미카 선생님이 우선 너무 재밌어.
하고 확실히 1인 자영업 가게? 1인 가게니까 확실히 좀 더 여유로운 부분도 있고. 그치. 몇 퍼 남았? 지금 17퍼? 아, 빠빠 일단 인사. 빠이빠이. 안녕. 하나 둘 셋. 아이고 야무지게 슬레이트로 마무리까지. 잘 자라 얘들아. 받아서 새로 만들어 본 거예요. 또 새로 고친 제품입니다. 어제랑 다르죠? 어제랑 확실히 달라? 네, 확실히 비주얼도 다르고 안에 내용물도 좀 달라요. 맞아요. 아하, 오늘은 과연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맛있다. 첫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아몬드 초콜릿을 만들어 봅니다. 아몬드가 다 식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뗄 거예요. 왜냐하면 떼고 나서 이제 초콜릿을 입히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떼면 충분히. 아까 펼칠 때 우리가 충분히 펼쳐놨기 때문에 떼기가 어머 소. 아. 캐러멜을 묻힌 아몬드는 하나씩 떼어낸 후 초콜릿을 입히게 되는데요. 한 번 초콜릿을 부을 때마다 약 3,000번씩 아몬드를 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 한꺼번에 왕창 넣고 만들면은 되게 쉽지 않을까요? 이 모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하고 나서 잘랐을 때 겉에 있는 그 초콜릿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해보면 알지만 초콜릿을 입히면 입힐수록 얘들이 이렇게 묵직해지기 때문에 같은 모양 내기가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아몬드 초콜릿을 완성시키려면 최소 7번 이상 이 과정을 반복해야 초콜릿이 두툼하게 입혀진다고 하는데요. 한 번 초콜릿을 입힐 때마다 최소 3,000번 이상. 아휴,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저어야 완성되는 거야? 응? 첫날 병원 간다는 말이 웃을 일이 아니었네. 웃을 일이 아니었어. 이제 그거는 괜찮은 있는데 아몬드 맛과 캐러멜로 한 아몬드 맛과 초콜릿 맛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져야 돼요. 초콜릿이 너무 적으면 아몬드 맛이 너무 강하게 나고 초콜릿이 많으면 맛이 텁텁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맛을 보면서 꼭 7번 하라고 그랬다고 뭐 2,000번 저으라고 그랬다고 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맛을 보면서 어떤 게 최적의 맛인지를 이제 찾으면서 해야 돼요. 아몬드 초콜릿의 마무리는 코코아 파우더로 역시 고루 묻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조금 더 초콜릿이 겉에서 두꺼워졌어요. 뭐 전에는 뭔가 첫맛에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첫맛에도 아 초콜릿이랑 같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 창작의 고통이었죠. 이건 약간 노동의 고통? 나 이제 초콜릿 안 할래요. 이런 거 아니야?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템퍼링 팀이 만든 아몬드 초콜릿. 힘들었지만 맛있게 먹어줄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어제 잘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연이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어제하고 다르네? 네. 꽃 만드는 게 제일 쉬웠어요. 와. 그 안에 레시피는 똑같고 안에 레시피는 조금 바뀌었어요. 안에 네. 화이트 초콜릿에서 밀크 네. 초콜릿으로 바꿔서 네. 단맛을 좀 더 뚫을 수 있는 방안을 네. 찾아왔어요. 네. 아, 어제보다 네. 전부 다 하얗고 올백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식감도 많이 좋아졌네요. 뭘 수정했을까? 어제는 식감이 좀 파삭파삭했었는데 네, 그때는 온도가 그때 이렇게 온도를 신경 못 쓰고 그냥 섞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한 27도 그 안팎에서 섞어서
하니까 이런 식감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되게 잘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코팅되는 거를 좀 깔끔하게 하려면 네. 사실은 디핑이라는 것을 네. 해서 하면 되는데 어제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일단 부었으니까 그걸 감안을 했을 때는 되게 좋아요. 연하게 했는데 색깔이 좀 더 났으면 더 이쁘겠다 해서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색깔이 나왔고 근데 이게 어제 제가 밀크에다가 이 가루를 했는데 너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그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색감을 내려면 밀크 초콜릿에다가 섞으면 색감이 네. 안 나오죠. 네. 아, 얘가 밖에 오래 있어서 그렇구나. 네. 우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근데 오늘은 시식평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단 걸 좋아하나?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먹으니까 처음에 이 팥의 단맛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감안을 하고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빙수 팥을 샀다는 걸 감안을 하고 단맛이 왔는데 떡을 씹으면서 그게 조금 중화가 되더니 나중에 화이트 초콜릿의 단맛이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말차의 쌉싸름함이 다시 감싸주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한다면 이제 팥만 당도를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 겉에 화이트 초콜릿이기 때문에 좀 단맛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했어요? 수정을? 네다섯 번 했는데 뭘 수정했어요? 아 수정 그게 밥 그냥 똑 다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아 맞아 버터 없애고 그다음에 꿀도 살짝 줄였어요. 다시다 해서 그래서 화이트 커버츠 150 분말 4g 꿀 15g 부었는데 좀 그 실패한 거 드시는 거예요? 네 했는데 그게 제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얼리고 빨리 찍으려고 냉동실에 미카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이고 초콜릿을 뱉었다. 순간 굳어버린 민서의 표정. 어떻게? 말없이 조용히 입을 헹구는 미카 선생님. 전혀 색깔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예요? 유채. 유채꽃? 뭐지? 색깔도 제대로 안 나고. 그래서 손님한테 만약에 이거 네 개면 돼. 네 개만 예를 들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했을 때 손님이 어떤 사람은 두껍게 된 거 드시는 분들은 오 맛있네. 얇은 거 드신 분들은 왜 이러지? 다 이제 코끼리 맞아요. 본 장님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만들 때 되도록이면 일률적으로 두께도 일률적으로 그람수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거는 되게 얘가 부드러워요. 말랑거리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매장 내에서야 이대로 먹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유통을 예를 들어 하게 된다면 유통이란 손님들이 사가지고 간다든지 조금만 해도 모양이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좀 하면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초콜릿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시피 만들고 연구하고 모양 만들어내고 이거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야.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이래요 저래요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더 좋은 말 뭐가 있죠? 미카 선생님의 칭찬 속에 끝난 2차 레시피 검사. 그러나 숙소 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데 아이고 속상한 마음에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민서. 더 찍어야 돼. 어떻게? 울음도 참고 선물도 고르고 이제 편지도 써야 되는데 제 누구한테 안 털어놓으면 너무 편지 내용도 안 나올 것 같고 지금까지 잘해줬던 것들이 너무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냥 울고 있었죠. 사계 바다를 찾은 템퍼링 팀. 속상한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모두 바다에 후를 털어내 봅니다. 이거 뭔가 이거 수상한 임태가 보이는 것 같은데. 힘도 돌리면 되지. 얘들아 바다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 맞아요. 다시 받았어? 다시 여기 받았어. 아유 이 녀석들이 끼는 정말 아. 방송에서 참 탐나는 인재들이다. 탐나는 인재들이야. 나랑 계약할래? 너희들? 어디서 본 것도 많고 흉도 많고. 아유 그래 니네만 기분 풀렸으면 됐다. 마지막까지 템퍼링 파이팅! 사계 바다에서 에너지 충전하고 온 아이들. 숙소에 오자마자 다시 열정을 불태워봅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님도 초콜릿 만들기에 여념 없으신데요. 당연히 잘했으면 좋겠죠. 저희 애들인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다는 걸 신메뉴 R&D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완성된 아이들의 초콜릿을 소개합니다. 이야 눈사이 한라산 속에 오메기 떡이 쏙. 서연이의 말차 가서 한라산 한 잔. 오 너무 이쁘다. 제주의 봄을 초콜릿으로 느껴봤어요. 때론 화사하게 때론 상큼하게 지연이의 코시롱은 황금향 초콜릿. 하얀 우유 속에 노란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우유에 달콤하게 스며드는 민소의 유채국. 아이쿠 어느새 탐방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동네 분들에게 초콜릿을 선보이는 날. 처음 평가 받아본 이제 선생님 말고 전문가분을 제외하고 일반 분들에게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 되게 떨려요.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달아하실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식자는 동네 삼촌. 다른 마늘 있는 데가랑 손졌는지. 삼촌은 과연 아이들의 초콜릿을 좋아해 주실까요? 이것도 나 먹으려고? 응. 아이고 좀 많이 먹어. 아 그렇죠 많이 먹었네. 맛있었네. 아니 저기 삼촌 쓰레기는 저희 주시고요. 맛은 어때요 맛은? 나도 맛 좋네. 할머니 여기서 녹차 맛 많이 나세요? 황금향이라는 그 종류를 제스트를 갈아서 안에 향을 뽑아내서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식자는 제주에 놀러 온 관광객들. 위에 올려진 꽃은 동백꽃하고 벚꽃을 표현해봤어요. 많이 맛본 초콜릿인 것 같거든요. 그냥 우리 여기 제주 와가지고 초콜릿 사 먹으면 제주 향이랑 많이 맛본 초콜릿인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수의 유채국 시식. 초콜릿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렇게 따뜻한 우유에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냥. 이번에는 어린이도 함께 시식해 봅니다. 아, 이건 내가 다 긴장이 되네. 어떡하지? 뭐래? 초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우유에 뭐, 네, 뭐. 저희 따뜻하게 가루 타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애들이랑 같이 먹기에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왔을 때 보면 좀 아기자기하고 하니까 애들 딱 봤을 때 이거 맛이 궁금하다 하면서
좀 그런 한라산 같은 거 딱 보면 이제 오 화산 폭발 일어나는 것 같아라는 느낌에 잘랐을 때 그런 안에 모양들이 있으니까 동백꽃목도 그런 것도 봤을 때 애들이 보고 아 먹고 싶 또 호기심이 생기면 애들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런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은 잘 다녀왔어? 아 그 고객분들은 뭐라 하시대? 피드백도 해주시고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조금 더 보완할 거 하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전화하고 그래서 좋은 제품 또 쇼콜라티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돼요? 네. 어머, 네. 이거 멋이라 썼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와 선물을 준비한 아이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머 세상에. 우리 템퍼링 팀의 센스가 마지막에 폭발하네. 제대로 미카 선생님 취향 저격.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디테일하게 저는 오로지 관심이 초콜릿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친구들 치고 되게 마지막에 작품들을 잘 완성해줘서 굉장히 뿌듯해요. 되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다 같이 팀원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초콜릿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의견도 서로서로 나눠보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인기가 제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 다들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행복하네요. 아직 실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 느껴가지고 아직 창업까지는 아니다. 이 마인드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금의 상품으로는 안 돼요. 일단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너무 소량밖에 만들지 못해요. 네. 막 20개 예약할게요 이랬는데 애들 그러면은 한 24시간 만들어야 돼요. 힘들고 하기 힘든 밤샘 작업을 애들이 그래도 책임감 갖고 자기 작품을 만들겠다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잠깐 지금 한두 시간씩 쪽잠 자면서 만들었던 작품들 그거는 진짜 있다고 합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난다. 행복했다는 소리. 언젠가 멋진 쇼콜라티에가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젠 농업도 4차 혁명 시대. 스마트팜을 공부하러 플랜팜이 떴다. 스마트팜인데 드론이 뜬다? 드론과 농업의 상관관계는?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다음 주를 놓치지 마십시오. 쭉 플랜팜의 스마트팜 탐방기가 펼쳐집니다. 아니 뛰었어. 아니 문덕아 뛰었어. 아이고 상관없는 애들. 아 장난감.